인간에게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죠.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활기차게 사는 게 꿈이었지만 요즘 나이 들어가는 서러움을 절실히 느낀다는 이미옥 씨. 어우, 허리 아파. 잠시 장 보러 나오는 것도 그녀에겐 힘든 여정입니다. 근데 허리 좀 안 좋으세요? 허리하고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 앉아 쉬었다 가야 되겠네. 요즘 부쩍 심해진 허리 통증에 남의 집 대문가에 주저앉고 맙니다.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 갔는데 고관절 그 괴사됐다고 작년에 수술했어요. 미옥 씨는 고관절이 괴사해 큰 수술을 받았는데요. 최근엔 허리가 골절되었고 발목 관절도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무너질 듯이 아파요. 아플 때는 진짜 미네 서서 진짜 걸지 못할 정도로 아파요. 너무 아파서 운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진짜 걸어도 댕기고 씩씩하게 댕길 때 저는 못 걸으니까 나는 왜 저렇게도 못 걸나 싶어가지고 마음상이 너무 외로워요. 온몸에 통증을 달고 사는 미옥 씨. 집안일을 서서 못할 정도인데요. 앉아서 다리를 끌며 겨우 청소를 합니다. 아이고, 허리 아프면 앉아 해야 되잖아. 허리 아프니까. 그녀의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입니다. 혼자 자식을 키우며 온갖 고초를 겪었죠. 그러다 보니 술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가 없었다는데요. 지난 20년간 술에 의지해서 외로움과 고달픔을 달랬답니다. 31살 때 아씨 돌아가셨어요. 우리 딸이 그때 4살 때였어요. 돈 벌어가지고 애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그리고 살라니 힘들고 하니까 매일 술을 먹고 그렇게 술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간이가 안 좋아진 거였어요. 아이고, 약 먹어야지. 아이고. 높아진 간 수치로 인해 간염을 비롯해 여러 합병증이 생겼다는데요. 간장약이고요. 요거는 당뇨약이고, 이거는 정형외과 허리 아픈데 먹는 약이고. 하루에 먹는 약의 종류만 세 가지. 그녀의 몸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병원을 찾아 건강 상태를 정밀 검사해보기로 했습니다. 혈액검사를 비롯해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피검사한 거 보니까 수치가 많이 안 좋아져 있어요. 정상이 우리 한 3, 40 정도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AST, ALT 수치가 160을 넘고 있더라고요. 수치가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데 최근에 술 드셨나요? 네, 좀 먹었어요. 골이라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 뭐 오래 살아 뭐 하겠나 싶은 생각에 또. 160 이런 수치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간 경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간 경화가 되면은 간암 생길 확률도 올라가게 돼요. 미옥 씨는 간 수치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수치도 월등히 높은 상태.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간 수치는 간 기능의 저하 여부를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간 수치가 높다는 건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간세포 자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알코올성 간 질환, 지방 간염의 질환이 있을 경우에 간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미옥 씨의 경우는 술로 인한 알코올성 간염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금주하고 체중 조절이 필요하며 적당한 운동과 식이 조절을 통해 신경 쓰셔야만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나빠진 간 건강으로 전신 건강까지 위협받는 미옥 씨. 이대로 괜찮을까요? 오랜만에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빨리 와, 좋아. 안녕하세요. 엄마 어디 아파요? 왜 이렇게 앉아있어? 오, 허리 아파서. 이때리 엄마. 이때리 오자마자 냉장고부터 살피는 딸. 엄마 요즘 채소는 챙겨 먹어요? 여기 소주병은 뭐지? 근데 이거 술이잖아. 이거 간이 안 좋아서 맨날 술 먹으면 어떡하지? 조금만 먹었어. 이번에 간 검사 또 해봤어요? 응. 얼마래요, 간 수치? 100점 넘게. 100점 넘게? 엄마 이제 술 먹지 마. 약속해야 돼. 오늘의 점심 메뉴는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 엄마를 살뜰히 챙기는 딸이 정성스레 쌈을 싸서 건네는데요. 안 먹어. 하나만 먹어. 먹어봐. 엄마는 야채를 안 좋아한다니까. 채소는 거부하고 오직 고기만 먹는 미옥 씨. 딸들은 그저 엄마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밥을 그러니까 나 저녁에 8시 이후로 먹지 말아야 돼. 밥을 술 줄이고 못 마시게 하면은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술 좀 많이 좀 줄여줘. 우리 약속했으니까. 너무 아프니까 오래 살아서 뭐 하겠나 싶은 생각에 내가 뭐 아파 죽겠는데 오래 살아 뭐 해.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 엄마가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딸들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간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많이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말을 하시니까 너무 속상하고 진짜 우리가 옆에서 좀 많이 챙겨주고 좀 많이 잔소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딸들을 보니 미옥 씨는 건강을 소홀히 한 지난 날들이 후회됩니다. 저절로도 원망 많이 해요. 항상 젊었을 때 내 몸 좀 챙겼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걸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 안의 독소로 인해 고민 중인 또 한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해변에서 산책을 즐기나 본데요. 그런데 표정이? 아, 진짜 못 걸으겠는데?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리가 더 아우 아프지? 아, 진짜. 아휴. 무용도 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무대에 섰었는데요. 제가 십자인대에 파열되는 바람에 그 학교도 그만두고 무용도 그만뒀는데 모래사장에 이렇게 걸으면 좀 뭐라고 할까요? 무게감이 좀 덜해서 걷기가 조금 더 편해서 제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걷지 못해 모래밭에 털썩 주저앉고 마는데요. 조금만 움직여도 무릎에 강한 통증이 전해옵니다. 이쪽이니까 이쪽도 부어가기 시작했네. 퉁퉁 부은 무릎 상태가 한눈에 보기에도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아,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저렇게 제대로 걷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을 지금사 느끼게 되네요. 윤나리 씨는 10년 전 무릎에 십자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했습니다. 무용학과를 졸업하고 각종 무대에서 화려한 모습을 뽐냈던 나리 씨. 몸을 많이 쓰는 직업 탓이었을까요? 노화가 빨리 온 듯합니다. 이 다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인공관절을 한 정도가 돼서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살이 찌고 그다음에 제가 또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어야 소화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안 좋아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제 인생이 다 뒤틀려지고. 언니! 빨리 와! 야, 너,
진짜 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아니, 왜 걸어야지? 걸으려고 왔는데 아유, 도저히 못 걷겠어. 걷다가 지금 조금 앉아서 있는 거야. 같은 50대인 친구는 뛰어다니는데 나리 씨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걱정되죠. 이렇게 언니가 날씬하고 이렇게 무대에서 무대를 진짜 뛰어다녀 오르셨는데 안타까워요. 네. 아, 나 밥.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식사하러 가는 길. 나 여기 가만 있어봐. 나 계단을 올라갈 때 그냥 막 못 올라가.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올라가. 나리 씨는 길을 가다 계단을 만나면 정말 난감한데요. 걸을 때도 계단도 옆으로 이렇게 건너는다니까. 힘겨운 걸음으로 도착한 식당. 언니 쭈꾸미를 많이 먹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어요? 아니야, 난 이게 더 맛있다니까. 난 이게 더 좋아, 더 좋아. 언니. 난 이게 맛있어. 제철인 쭈꾸미는 상큼한 채소와 같이 먹어야 제맛인데요.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먹어. 너나 많이 먹어. 나리 씨는 어우, 국물만 드시네요. 또 넣어야겠다, 야. 시끄럽다. 이렇게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살이 많이 쪘다는데요. 체중계로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매달 매일매일 이렇게 살이 찌는 것 같고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지고 이게 지금 그래서 제 몸에 제일 걱정이죠, 지금. 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유혹은 우리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산에 엄마랑 오랜만에 오는구만. 불어난 체중을 감당하기 힘들어진 이기영 씨. 어머니를 따라 등산에 나섰는데요. 산에 오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머니에게 벌써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가뿐히 올랐던 기영 씨였지만 요요 현상으로 13kg 넘게 살이 찌고부터는 모든 게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힘드세요? 네, 그 전에 다닐 때는 좀 저기였는데 맨날 운전만 하니까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아, 조그만 산인데도 엄청 힘드네. 운전 너무. 살을 빼겠다고 시작한 등산. 하지만 정상에 도착하자마자 기영 씨가 찾은 건 설탕물에 가까운 커피 믹스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모르겠어요. 아기 때는 다 날씬해요. 맨날 이거. 아니, 먹는 게 좀 문제인가? 술을 많이 먹어서. 술하고 또? 술하고 고기. 폭식. 기름진 거 좋아하십니까? 폭식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 일주일에 한 5-6번은 먹을걸요. 고도 비만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주범은 있죠. 하산하면서 이미 배달 음식을 주문한 기영 씨. 아니, 점심 곧 드실 텐데 또 피자를? 네, 살짝 그래도 하나 먹고 있다가 냉동 얼렸다가 나중에 또 먹고 그러면 되니까 지금 그냥 밥 차리는데 오래 걸리니까 하나 먹을래. 배고파가지고. 평소에도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 기영 씨는 피자 한 판을 빠르게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간단히 허기만 때우겠다던 기영 씨는 피자에 스파게티까지 얹어 먹습니다. 그의 심각한 복부 비만은 피자와 스파게티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온 트랜스 지방은 쉽게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서 나쁜 지방으로 남습니다. 기영 씨가 트랜스 지방을 폭풍 흡입하는 동안 주방에서는 삼겹살을 굽고 있습니다. 다음 메뉴는 포화 지방입니다. 방금 한 따끈따끈한 밥에 채소, 쌈장, 삼겹살을 얹은 기영 씨는 처음 식사한 사람처럼 야무지게 먹습니다. 평범한 사람의 두세 끼를 한 번에 먹는 일이 이 집에선 일상입니다. 오늘 맨날 그래 먹어요. 그냥. 삼겹살 제일 좋아한다니까요. 이제 먹지 말아야 되지. 살 빼려면.
아니 그리고 인경 씨는 밥 먹는 양이 네. 조금 많다고 하던데. 보통 이거 두 개 정도. 아까 뭐 우리 애들 다 그래요. 피자 안 먹었으면은 지금 이 식단이면 한 세 그릇까지도 가능해요. 많이 먹을 때는. 줄자 있다, 줄자? 배둘레는 비만의 기준이 됩니다. 내장 지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부둘레가 기준치를 많이 벗어날수록 성인병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진짜 걱정스럽네. 뭐 그 줄자가 그렇게 나... 아이고. 보통 성인 남성의 배둘레가 35인치를 넘으면 비만에 해당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영 씨의 복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진짜 심하다, 진짜 너. 45네, 40. 아니 어머니 이 정도 배둘레 나오는지 알고 계셨어요? 예? 네? 아, 이 정도까지는 몰랐지. 몰랐지. 지금 너무 심하네. 유도 선수 출신으로 60kg의 다부진 체형을 유지했던 기영 씨는 10년 만에 30kg 넘게 살이 쪘습니다. 한번 불어나기 시작한 체중은 주체할 수 없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라면을 끓이는 기영 씨. 먹는 양도 상당하지만 먹고 있는 방법과 종류도 문제입니다. 분식류를 먹어도 한 가지 음식만 먹는 일은 드뭅니다. 라면은 물은 적게 넣고 떡과 만두, 햄을 듬뿍 넣어 끓입니다. 탄수화물과 나트륨, 트랜스지방 덩어리를 한꺼번에 섭취하는 거죠. 여기에 영양가는 없고 열량만 높은 술을 마시면 이전에 먹은 것들은 거의 다 지방이 됩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 늦어질수록 소화와 배출은 느려지고 몸 안에 독소는 쌓여갑니다. 체중이 가장 많이 나갈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최근에 한 3주 전에 98까지 찍었었어요. 그게 최고 여태까지 몸무게. 100kg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이 복부 비만이 좀 심각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나요? 일단 뭐 양말 신을 때랑 그다음에 뭐 고개 숙여야 될 일이랑 발톱 자를 때 뭐 그런 때 정도? 어떤 불편함이 있는 거죠? 이렇게 눌리면서 이제 숨쉬기가 곤란하다든가 이제 명 치는 데가 좀 아프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걸까요? 체지방률이 정상치의 최대 3배가 넘게 나왔고 혈압과 총 콜레스테롤 역시 위험 수치가 나왔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트륨은 술과 관계없이 발생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 1980년부터 36년 동안 지방 섭취와 사망률을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포화지방 섭취가 5%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8% 증가했고 트랜스지방을 2% 섭취할 때마다 사망률이 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포화지방 5%를 고도 불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면 사망률이 각각 27%,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 고혈압 질병을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일상에서 예방법은 염분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분 섭취가 많게 되면 부종도 심해지고 혈압이 상승할 위험이 커지는데 이제 또 체중이 많은 과체중이게 되면 체중이 감량하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됩니다. 체중이 10kg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면 우리 몸의 혈압은 평균적으로 5에서 20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10kg당 혈압이 1씩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체중을 감량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지방을 먹지 않는 것보다는 적당량의 불포화 지방산을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포만감도 유지를 하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